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기준과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방부가 구성한 의성군위 시민참여단 200명이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수기형 시민의견조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시민참여단은 공항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분임 토의와 발표 등의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오는 일요일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 발표합니다. 투표 지역과 찬성률, 투표율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총 4가지 투표 형태가 수기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실제 주민투표는 내년 1월 21일 실시됩니다.